제가 2007년도에 일본에 선교훈련을 받으러 도쿄로 간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이제 도쿄에서 선교훈련 받으면서 일본어 학교 다녔거든요. 그때 어린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모 꽃들도라는 찬양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악보에 그 매빅에서는 만든 어린이 찬송가 악보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하나모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를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이 아이들 캠프 때 우리 이거 하나모 찬양하자고 그때 얘기하셔서 처음 알게 됐죠. 악보를 보면서 선교사님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뜻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탁 닿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게 되고 계속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어린이 캠프에 가서도 그 아이들과 이 하나모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이렇게 바램 같은 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사실 뭐 한국에서도 내가 찬양 앨범 낸 적이 없지만 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 하나모라는 찬양을 일본에 이렇게 앨범으로 발표하고 싶어요. 이런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일본에서 찬양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냥 가끔 어린이 캠프나 주일학교 때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제가 단기 선교 갔던 일본의 한 교회 목사님이 저희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엔시니트 콰이어 분들이 콘서트를 하러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냥 제 이야기를 갑자기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이준석이란 청년이 있는데 일본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 한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이 청년이랑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LA에 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아 너무너무 좋다고 그럼 우리 이 하나모라는 곡으로 타이틀로 해서 앨범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 바로 녹음을 해서 2013년 3월에 엔시니트 콰이어의 하나모라는 앨범이 일본에 발표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제이워십이 2017년 여름인가? 네. 그때 제이오시 대표님도 전화를 주셨고요. 이 찬양이 한국어로 이제 발표가 된다고 연락을 주셨고 제이오십이 그 앨범을 내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마커스가 또이 찬양을 또 커버해서 앨범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찬양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아,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일본에서 만든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한국에서 부를 수 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그 마음이 이 찬양 안에도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모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외로움 가운데서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야.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야.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거의 도망치듯이 일본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어려운 마음을 갖고 일본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꽃들도도 이제 번역이 처음에는 여러 개 번역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꽃들도 번역이고 제가 한 번역은 이제 꽃도라는 버전으로 이제 앨범이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르긴 한데 좀 최대한 그 일본 그 원작자분의 그 단어를 좀 바꾸지 않고 번역하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사역할 때는 이제 이 곡을 만드신 그 메빅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이제 허락을 받게 돼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이걸 앨범으로 내고 또 유튜브에도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 메비 교회의 그 원작자 목사님께서 어느 나라건 어느 단체건 자유롭게 이 곡을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저작권을 풀어주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누가 어느 나라 말로 부르건 아무런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뭐 한국도 작은 교회가 많지만 일본은 작은 교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느 교회를 가도 사실 스피커가 다 있고 마이크가 다 있고 어느 작은 교회를 가도 사실 피아노 반주자가 있고 뭐 한두 명이 아니고 꼭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일본에 갔는데 반주자가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스피커 이런 거 없는 교회 굉장히 많았고요. 일본 교회가 굉장히 작고 다른 곳에 도움이 정말 필요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성경훈련 받으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누굴 돕고 이런 형편이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가 일본에 와서 교회를 좀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이 했던 일본군이 했던 것들을 많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한국에 가서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일본 한국에 대한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일본에 많지 않다고 꼭 이야기 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면서 또 제 마음도 많이 조금 바뀌게 된 것 같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근데 그냥 보고 있으면 사실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일본과 한국의 서민들이잖아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결국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일본에 갈 때마다 또 지방 도시들을 많이 가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한국 교회만큼은 일본과 일본 교회를 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국 교회만큼은 이렇게 정치에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건 간에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또 일본 교회를 또 일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변치 않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